innovation. Alive. Solar.코드에서 승자전과 패자전의 운명이 나뉘어졌습니다. 고병재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승자전에서 8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고, 얼라이브의 이노베이션이 패자전에서 맞대결을 펼쳐요. 그냥 딱 보더라도 역시 죽음의 줄은 죽음의 줄이다. 패자전으로 떨어진 선수들도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승자전에 올라온 선수는 다시 폼이 살아나고 있는 강민수와 지난 시즌 우승자 고병재라 누가 올라갈지 사실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침착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기회를 맞이한 솔라 강민수 선수가 승자전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자 최고의 대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고병재 선수와의 맞승부예요. 오늘 이제 양 선수가 보여준 그런 경기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테마가 좀 다르죠? 고병재 선수는 상대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나와서 저격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판을 짜고 나온다면, 강민수 선수는 최대한 초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운영에는 자신이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초반이냐 후반에 이런 그 강민수 두심이 납니다. 사용의 돌개바람을 1세트로 선정을 한 구미호 선수고요. 두 번째는 맥크리퍼, 세 번째는 어센션 투 아이언입니다. 맥크리퍼가 강민수예요. 그렇죠. 예, 맞게 맥크리퍼가 강민수라는 거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으로 가는 승자는 1세트 대결 돌개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태란 진영 고병재 선수. 사이스톰 게이밍 구미호. 고병재 선수 죽음의 조를 만들고 낸 이후에 이시영 선수를 잡고 승자전 올라왔습니다. 한 명만 꺾으면 8강 진출이에요. 빨간색 저그 진영 강민수. 스플라이스 솔라.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까다로운 상대, 노련한 상대 고병재 선수를 눌러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올해 GSL에서 항상 32강 조성호에게 발목을 잡혔었던 강민수기 때문에 블리츠컨을 가려면 못해도 8강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고병재가 올라간다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승자의 시드 권한을 동생을 위해 써주고, 나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받고 가장 난적이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을 네. 뽑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테란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입니다. 어지간한 선수들은요 이렇게 절대 못해요. 네, 그래서 고병재 선수는 이제 스스로 포스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길이긴 합니다. 지금까지야 고병재 선수가 승자전까지 아주 뭐 수월하게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만에 하나 강민수 선수 상대로 그르치게 되고 최종전 갔는데 지게 되면 최악의 이제 길을 걷게 될 수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 정말 고난의 길을 고병재 선수가 끝까지 걷는데 성공한다면 뭐 2연속 결승에다 우승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거라서 뭐 어렵지만 뭔가 가치가 있는 네, 그런 시도 아닐까 싶네요. 강민수 선수가 8강에 올라간 게 2014년과 2015년이에요. 정말 멀리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32강, 16강에 탈락을 하면서 기회를 못 맞이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허유산이 나오는 즉후에 이제 바로 리그가 열렸을 때 드림에게서 첫 우승자가 강민수였거든요. 그래서 아 GSL에서도 우승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우승을 못하고 GSL에서만큼 좀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큼은 좀 완벽한 모습을 좀 선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 전적에서도 즉 강민수 선수가 지금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 근데 최근에 폼 GSL 내에서 고병재 선수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고병재 선수로서 4인용 전장에서 이제 위치 오늘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6시쯤까지 대군지가 왔나 봤는데 보이지 않게 되면 이제 대각선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토카스를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테란의 트리플 베이스의 빌드를 꺼내드는 게 뭐 현재 위치상 가장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대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아요. 고병재 입장에선 지금 저그가 7시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었거든요.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도, 멀티 동선을 따라가기도 편했을 텐데 그런 운적인 요소가 안 통했다면 빌드로 역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기술적인 메카닉도 그러니까 4인용에서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뭐 돌기바른 기준으로 가로나 세로일 땐 또 써볼만 해요. 그런데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반대로 이제 강민희 선수는 그래서 좀 상대하기가 수월해진 건데 대신에 이 트리플 타이밍을 빨리 잡고 싶을 겁니다. 네, 좀 살아보려고 내려쓰고 있고 지금 정원링이 와서 정리해주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살아보려고 돈까지 써가지고 예, 생명 연장을 좀 해봤는데 정말 기분 나쁠 뻔했죠. 오, 예. 특히나 일벌레 체력 1 남았는데 그거 잡혔으면 상상도 하기 뻔했어요. 왼편 준비하고 있어요. 고병재 일단 뭐 처음부터 확장 위주의 플레이는 하기 싫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민수 선수를 상대로 그냥 가만 내버려게 돼 네, 내버려뒀을 때는 일벌레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콤보 플레이 하겠다는 거죠. 네. 화염차 드랍에다가 은폐 벤시까지. 자, 우선 돌아가는 걸 보게 만들죠. 엑스주가 약간 벤시 살짝 놓친 것 같은데. 예. 오, 오! 안돼. 이거는 자, 들어갑니까? 이건 한희석과의 경기를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 타임에 가면 저글링 없더라 해서 간 건데.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어,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예, 여기는 이번엔 대비가 돼 있습니다. 아,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보니까 문 닫았어요. 역시 소문난 맛집에는 맛이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무기고까지 지어주는 걸 봤을 때 메카닉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전에 은폐 벤시 대동해서 기가 벤시로 한번 찔러볼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기가 벤시의 주 화력인 화염차가 너무너무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 이게 타임에서 살짝 조금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네, 뭐 물론 여보. 이전에 화염차 너무 많이 잡혀서 모른다고 해도 저거 좀 막아볼 만한 힘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확실히 상황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도 선택에서도 지금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트리플 선택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선택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불리한 와중에 차 선택을 선택한 건데 이럴 때 지금 화염차가 조금 더 이득을 거둬주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이겨요. 그렇죠. 뭐라 좀 해야 됩니다. 트리플 왜냐면 들어오는 그 화염차 공격을 정말 깔끔하게 잡아먹었거든요. 일단 무기고를 못 봤는데 그래서 메카닉으로 결국 바꾸나요? 대각선인데요? 이게 사이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고를 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저그가 봤을 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화염차가 계속 지켜 나왔거든요. 근데 화염차 저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 바이오닉으로 넘어가기 좀 힘들어요. 그 체제가 이제 바뀐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메카닉이었네요. 뭐 강시군주에다가 이제 포자 총수까지 완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메카닉을 한다 한들 사이클론을 저렇게 빠르게 찍지는 않잖아요. 원래 이제 화염차까지 계속 꾸준히 찍어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이클론 찍었겠다 한번 기갑병 다시 한번 사이클론 기갑병 벤시로 갈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 강민수가 맹독충 한 6개 정도만 만들어주면 되게 깔끔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막고 나면 힐링링으로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강민수라면 지금 막 일벌레 70개 80개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이 타이밍 잡아보고 싶었던 건가요? 근데 좀 뭔가 그 강민수 선수의 그 특유의 일벌레 찍는 그런 그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해서 한희석 선수가 이제 찌르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민수 선수 지금 마냥 일벌레만 찍진 않아요. 유독 이번 세트만큼은 병역과 일벌레를 교대로 찍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단점으로 항상 불려왔었던 거잖아요. 일벌레를 너무 많이 찍는다. 사실 병역을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 일벌레를 찍는다. 그래서 후반 뒤심은 좋다 이런 평가였는데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고 고병재의 이번 치르기까지 막는다면 힐링링 타이밍은 대각선임에도 불구하고 강민수가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갑병 메카닉이겠다. 진짜 이번 공격 막으면 저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이제부터 막 군당 수주 가도 군락을 가도 저 테라냥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맹독충이 저런데요 묵시는데요. 자 맹독충이 자 상계하고 뒤에 사이클론 제한이 남아있어요. 저 근데 일벌레 좀 빼줘야 됩니다. 12시에 일벌레가 네. 가만히 있어서 화염차 위주로 긁거든요. 바로 옆집에 불났는데 예, 아, 전혀 막 대피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냥 무난하게 가서 지금 여기서 끝까지 왜냐면은 믿은 거죠. 그렇죠. 예 믿음이 있었어요. 와 근데 정말로 피해가 없었네요. 우와 이걸 와 일벌레들 정말 깔끔하게 여기서 이제 총 합쳐서 한 개예요. 화염차를 13개 투자했는데 일벌레 한 개 잡히고 저글링만 잡혔으면 네. 이건 강민수가 사실상 지기 힘든 경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 옆집에 불났는데 여기 소방관을 믿었어요.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예. 네, 충분히 나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걸 지금 저 피해받자는 플레이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요. 게다가 지금 고병 선수 입장에서는 또 골치 아픈 게 조글링 민독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신경이 좀 쓰였거든요. 그래서 토르를 이제 몇 개라도 섞어준 거지만 근데 뭔가 테란에 부여하지 못했을 땐 토르 찍었다 전차 찍었다 하는 게 오히려 이게 해가 돼요. 특히 히드라 막을 때 지금 어설픈 전차의 수로는 이 넓은 돌개바람을 커버할 수가 좀 없습니다. 네. 이제는 힐링링 체제가 좀 갖춰지는 강민수 선수거든요. 강민수는 그냥 지금 경기 어정쩡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굴러갈 거면 지금 당장에 감염구덩이 올려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힐링링 지어찬에서 갈 생각만 하면 돼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뭐를 선택하더라도 좋은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딱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저그가 뭐 이겼다 생각을 해서 그냥
대충 어태땅 찍었을 때 그때 막 화염차가 한가운데로 불길을 뿜어내서 저울링과 맹독충이 의외로 아무것도 못하고 정리가 된다. 그 정도의 변수 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강민 선수가 병력을 적당히 상기해가면서 들어가야죠. 아 근데 들어가는 위치가 샌드위치 되는 위치긴 한데 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어우. 그리고 건설본 쪽에 유닛이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이럴 때 이거 너무 화끈하게 끝낼 수 있겠는데요. 히드라가 전차 모두도 안 됐어요. 아 그냥 밀죠. 네 전차가 거의 스플래시 데미지 자체를 거의 네. 넣지를 못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확장 하나가 지금 박살납니다. 사령부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죠. 네 여기 와. 하나 좀 포로도 넣고 예 돌아오는 거 좀 정리가 좀 됐고 네, 이걸 빼서 트리플 이쪽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깨주면 예. 고병진은 운영에 할 운영을 갈 수 있는 연이 아니었는데요? 거의 없어요. 예, 여기 국수 작전이 좀 펼쳐지는데 건설로봇 살린다고 해도 지금 만만하고 테이프를 다 들어올렸어요. 이 와중에 지금 적은은 확장 네 군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강민수가 진짜 잘하는 건 이러면서 강용구덩이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어차피 힐링링만 소모전 해주고 군단 숙주로 넘어가게 되면 카운트당할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대각선임에도 메카닉을 선택했던 것도 약간 조금 테라노스선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결정적으로 일벌레가 있을 것 같은 그 타이밍에 갔을 때 화염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 정말 이 두세 가지만으로도 이미 강민수 선수가 승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체지가 그 유연하다는 건 상대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마음은 편한데 따라오는 쪽이 급한 거라 이건 강민수가 공격권도 막혀도 돼요. 그렇죠. 막혀도 됩니다. 근데 끝내면 더 좋은 거고요. 아 이게 지옥불 기관병이라고 해도 양이 너무 지금 많거든요? 이거! 방향으로 들어가서 소모전만 해줘도 유리한 상황이죠. 이거 지금 히드라가 싹 떨어가도 되는데? 아 이거는 뭐.. 아 이거 너무 깔끔하네요. 네, 하나씩 점사를 제거해주고 네. 주력병력이 비율이 깨졌어요. 고명 선수 지금 소박하게 자원 수급했어요. 네. 아 내가 정말 어려우니까 트리플을 포기하겠다. 앞마담만 돌리겠다는 건데 그 앞마담마저도 네. 못 돌리게! 지지! 강민수! 조금 더 노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에 맞춰서 이 초반에도 수비 면역까지 뽑아내고 들어오는 병력을 막고 승리를 따냈어요. 올 한 해 GSL에 한이 맺혀 있었을 거거든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기량이었는데 항상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우승을 해야 된다. 우승을 하기 위해선 단점 보완이 필수다라는 걸 느끼고 모든 면이 다 부서졌습니다. 완벽해지고 그렇죠.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상대방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오늘 경기 준비를 잘해가지고 나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있는 과정이 정말 좋은 게 일단 뭐 조지명 씨 때 강민 선수가 말했던 건 지금 이 A조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테란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잘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기세가 좋은 테란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경기 빨리 하는 게 조금 이제 좋지 않더라 해서 그래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경기를 보니까 야 이거 오지간한 테란 만났을 때는 강민 선수가 진짜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단 PS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 테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조가 지금 A그룹이거든요. 최근에 두 번의 우승자들이 있는 그 조에서 과연 강민수가 승리단에 올라갈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Right 승자는 두 번째 대결 맥디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테란 진영 고병재 선수. Sidestorm Gaming Gumiho. 고병재 선수의 그 준비한 타이밍이 계속해서 빛나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흔들어보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수비병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진영 강민수 선수. Splice Solar. 3년 만에 패강 진출을 이뤄낼 것인지 이번 세트에 달려있습니다. 한 세트씩 가져왔거든요. 한 경기 남았어요. 일단 경기를 플레이함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도 상대방 체제를 따라가는 것도 어정쩡함이 없잖아요. 흔들렸을 때도 일벌레를 화끈하게 찍으면서 따라갈 줄 알고 공격 올 타이밍에 방금 생산해주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가고 이건 지금 진짜 완벽한 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고병재의 그 특유의 원래 그 전략적인 승부수를 자주 띄우는 선수다 보니까 강민수를 좀 당황시킬 수 있는 선택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해봤을 때 고병 선수가 건설로봇 정찰을 한번 좀 일찍 가주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강민 선수가 이 맥크디포에서 빠른 살란 모습을 하는 건 테란의 전진 건물도 무섭긴 하지만 반대로 테란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사신만으로 정찰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저글링을 찾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이 맵은 크게 두 군데로 완전 돌아가서 저글링이 들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경로도 있는 데다가 그 방향을 테란이 맞춰서 사신을 보낸다고 해도 엇갈릴 가능성이 좀 있는 맵입니다. 그래서 앞마당 견제를 막 저그가 한번 더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예. 생일? 네, 예, 축하드립니다.
자, 해외에서 또 집권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분이거든요. 그것도 생일날에 맞춰서요. 아, 이건 사실 선물 있다면 드리고 싶은데. 예, 선물 드릴게. 어, 예, 드릴 수 있나요? 남는 거 있으면 아마 하나 드릴게. 뭐든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해외에서 오시고 생일이다 보니까 그 기념을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보내고 네. 있는 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본이고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오시는 분들 모두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길 바래요. 네. 자, 들어와서 지금 확인하고. 그나마 엇갈린 병력 없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병 선수의 기회가 조금 있죠. 네. 조글링을 통서보다 돌을 넣고 살라멋이 빠르다고 해도 여왕이 미리 지금 때리고 있는 구도는 아니어가지고요. 어. 본진을 뻗어 숨을 수가 있어요. 네. 숨어 있는 저 사신 잡으러 여왕이 점막 밖으로 나가면 사신이 도망가요. 네. 체력 다 채워서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거 사신 컨트롤 반응만 잘하면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체력은 꽤 많이 반응을 하네요. 반응을 하네요. 돌아서 어 그래도 쭉 내려가면 내려와서 찰스가 살아갈 것 같은데요. 아 TT 아 근데 바로 빼서 이야 진짜 살기 힘들었죠.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빠르살라면 뭐 강민 선수가 뭐 이걸 통해서 이득을 봤죠. 만약에 전진 건물 막 이런 거 시켜가지고 조글링 더 많이 눌렀으면 이제 손해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아예 뭐 여왕만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일벌레 피해가 컸으면 또 이마저도 손해였었는데, 딱 테란이 시도한 만큼 병력을 잘 찍어줬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고병제는 첫 세트와 마찬가지로 빌드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긴 한데 화염차의 활용도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첫 바이킹 찍어서 대군주 끊어주는 건 진짜 좋거든요. 이 이후에 화염차의 움직임도 좋아야 돼요. 굳이 원래 화염차 무리 안 하잖아요. 4개 타이밍에 들어가는 테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찔러보고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무작정 우클릭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염차가 교묘하게 따돌리면서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4개까지 막 꾸준하게 확보를 했는지 2개만 찍고 생산을 멈췄는지 이게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여유있게 저글링 한 번 더 찍었죠. 그래서 강민수가 단점 보완이 정말 빠르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이전에 한희석을 상대로 실수를 한 거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리고 이전에는 화염차 들어오는 타임에 맞춰서 저글링 한 14개 정도 하나 더 보고 싶은데 계속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유지가 되면 강민수는 또 편하게 일벌레를 찍을 타이밍이 와요. 사령부가 딱 지어지는 그 타이밍에 잡혔는데 와 이걸 못 봤네요. 이것까지 봤으면 강민 선수가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일벌레를 찍어봐도 됐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와, 사령부를 올리고 있는 고병재 선수고 근데 또 사이클론을 찍네요. 메카닉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앞마당 정제소 타이밍이 반박차 빠른 걸 보면 일반적인 바이오닉 테란보다 훨씬 빠르게 수급을 시도하고 있는 거라 이것도 메카닉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러면서 무기급까지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무기급과 없어서 아니면 메카닉을 너무 편하게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트리플 준비하면서 무기고 한 번에 부수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 업그레이드 중심에 한 방 꽝! 메카닉 지금 사이클론에다가 거기다가 화염차 무기고 올리네요. 이전에 그 강민수에게 아 한희석에게 했었던 단점들 실수들을 다 보완했어요. 본인 쪽에 시야구도 빨라서 점막이 있다 보니까 저글링 와서 일벌레가 흔들릴지언정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빠르게 막아내게 되면 네. 일벌레 한 번 더 찍습니다. 자 초비할 수 있는 저글링이 좀 있었고 자 일벌레 두 개는 내주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일벌레를 잡기 위해서 견제를 했다라기보다는 저그가 테란 쪽에 정찰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늦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견제를 한 거죠. 치산을 네. 올려놓고 메카닉이란 걸 저그가 늦게 알면 늦게 할수록 테란이 무조건 좋아요. 지금 저 트리플 의도를 알면 지금 저그는 사실 부하장을 하나 지워도 될 정도로 여유를 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네. 강민 선수가 아직은 병력 중심의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지금 압박하는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고병제예요. 이번 압박도 괜찮습니다. 지금 맹독충을 네. 아까 이전에 한 3, 4개 정도 만든 건 봤는데 한쪽에 몰려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수리가 되거든요. 네, 지금 영왕 4개가 좀 있고 시선 돌려놓고 문제는 사이클론이죠. 퓨어리 버티면서 싸워서 3개! 오우! 3개 됐어요. 3개 됐습니다. 이거 사이클론과 화염차면 여왕 녹일 수 있거든요. 네. 저글링 없으면 이득 고드죠. 여왕이 자, 그렇죠. 여왕이 아슬아슬하게 솔로 버티면서 저글링 버티면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의료선생님도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원래 사이클론까지 살려갈 수 있었거든요. 네. 뒤잡고 좀 때리죠. 이렇게 되면 테란이 지금 사령부를 완성시켰지만 아직 옮긴 건 아니라서요. 이거 막았겠다. 저그가 네, 진짜 이번에는 진짜 부하장을 지을 만한 시간 딱 됐는데요. 에워스 하면서 사이클론 좀 정리해줬고요. 사실 이건 고병제가 트리플 활성화 시키고 있으면 나쁠 건 전혀 없었던 소모전 네. 같았는데 트리플 활성화가 너무 늦다 보니까 네. 이거는 강민수에게 조금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상황은 안 좋을지언정 따라감이 있어서 불리함은 없어요. 네. 추가 부하장 타이밍까지 지금 잡고 있는 강민수 선수죠. 그러면서 1인님 캐크 그리고 이제 테란이 메카닉을 준비할 때 또 한 가지 해주면 좋은 게 그러니까
사령부가 좀 일찍 그 확장 쪽에 배치가 되면 뭐가 좋냐면 앞으로 어차피 지하될 보급구가 그 확장을 지키기 위해서 심시티 용도로 보급구가 이제 깔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트리플 타임이 늦으면 상당수의 보급구가 그냥 본진해져집니다. 그럼 트리플이 상당히 개방이 돼요. 그럼 이후에 저그가 타이밍을 잡았을 때 그걸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메카닉 테란의 사령부가 그 안착이 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투토로가 좀 많이 중요해졌죠. 전차를 찍기보다는 투토를 찍어서 다시 한번 토로선 우리 견제의지의 플레이를 할 생각이고 군단 숙주를 못쓰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강민수가 군단 숙주로 빠르게 넘어가기보단 힐링링을 한번 더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첫 세트와는 다르게 상황이 너무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들어가기보단 일벌레 한번 찍을 거거든요. 여기서 고병제의 투토르가 정말 중요해졌죠. 그렇죠. 네. 토르가 허무하게 잡혀버리면 적은 뒤늦게라도 군단 숙주를 또 가도 될 정도예요. 이 레크디포가 본진 구석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잖아요. 저기까지 막 외곽 쪽까지 다 수비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군단 숙주도 좋고 나중에 적은 땅굴을 뚫게해드렸습니다. 그걸 막 미사일 포탑으로 막겠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본진 쪽 넓어서 전 지역이 커버가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면서 이병력 숫자. 네. 와우. 고병제도 이제 견제를 신경 쓰기보다는 조합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괜히 견제 위주로 나가다가 이렇게 손해보게 되면 강민수 지금 테크 안 타고 맹독충만 들었잖아요.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 싶긴 합니다. 고병제가 화염차를 버리면서 느끼긴 느낍니다. 이 정도 내가 화염차 잡혔으면 강민수가 올 수도 있다 해서 미리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데 강민수가 들어가는 건 아직 인구수 200도 아닌데 공성모드도 미리 했고 그래도 양으로 이게 평지가 넓어서 두기 있어서 도로 채우면서 넓게 되거든요. 평지가 넓긴 넓어서 싸워볼 만한데 점차로 싸워볼 만한데 네 공성모드 하는 거지. 오 아 공성모드 아래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조금만 됐어도 아니 이걸 양으로 뚫어요. 이거를 우와 자 전차 안에도 조금 있을 때 여기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거 수비해야죠. 도로라도 지켜내고 이거 전차 한 개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쓰리로 지켜야 되는데 아니 무슨 강민수 파이터인데요. 그렇죠. 예? 아니 얘들 같으면 일본레 직후에 80개 찍어야 되는데 와 이제는 그냥 막 들어가서 네. 나는 원래 싸움을 좋아했다. 그렇죠. 아니 상황이 안 좋아도 이걸 힐링링 지어 짜내는 걸로 밀 정도면 유리할 땐 강민수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네. 메카닉으로 지금 주력병력 그 조합 메카닉 병력의 그 조합을 좀 깨놓았어요. 네 들어가는 타이밍은 거의 어느 선수라면 할 것 같아. 네. 그 타이밍에 자꾸 이제 소모전을 하려는 건데요. 대신에 이것도 적당히 그 발전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테란이 어찌어찌 막다 보면 적어도 여기서 테크가 멈춰있다는 단점은 현재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태로 히드라가 왔다면 경기를 끝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맹동충을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병제는 한번 버텨볼만 합니다. 네. 해방선도 있겠다. 어플레드는 지금 저거가 부여하다 보니까 워낙 또 잘 놀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테란도 막 지옥불 정도 됐으면 훨씬 더 잘 싸웠겠죠. 하지만 이제 준비를 할 정도로 고병제 선수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래도 좀 가난하다고 봐야 됩니다. 언더 위축 좀 들어가는데 여기 해방선 근데 고병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스캔 풀어봤는데 저거 병력 생각보다 적어서 아 이거 일벌레 찍으면서 운영 가나 보다 싶은데 강민수 병력 찍고 있거든요. 추가로 생산되는 히드라 같은 거 전막 타고 그대로 오고 있어요. 감염 구덩이까지 올라가서 한번 소모전하고 바로 군단 숙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여기서 한번 멈출 거면 적어도 3시 쪽에 부하장 또 하나 지어놓고 계속해서 부유하게 가주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테란의 본진을 지금 테란이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카닉 기동성 약점 이건 이용해서 계속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한희석 선수를 상대로 이득 거뒀었던 게 6시 했던 대군주 드랍이었잖아요. 지금도 고병제의 본진을 보게 되면 시야가 어둡거든요. 저글링 8개 정도 또는 히드라 4개 정도만 떨구더라도 주병력이 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라 네. 강민수는 한번 더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해야 이게 말 떨어지기 무섭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폼 진짜 좋네요. 딱 하나 더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히드라도 한 4개 태워가지고 무기고 한번 강제로 파괴해본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오, 이거 근데 오늘 폼 진짜 와 군산 숙주로 예술인데요? 네. 대신에 테란에게도 기회가 되는 게 저 중앙 쪽 사령부가 없는 상태였으면 본진이 무방비예요. 하지만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지기 위해서 결국 병력이 배치가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군산 숙주가 빈지역에 못 갑니다. 병력과 교환을 줘야지. 근데 이게 메카닉을 사실 안 썼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건 군단 숙주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군단 숙주를 최근에 또 안 썼던 건 투토르 때문에 군단 숙주가 나갔을 때 살아올 수가 없었다. 근데 그런 제한들이 없어졌어요.
투토르가 견제 위주로 떠나지 않고 기관병 위주로 3개를 하면서 투토르 찍었던 거 히링링을 한번 밀었잖아요. 이걸로 한번 시간 끌고 군단 숙구 나오는 거 바로 센터로 가서 식충 보내면서 센터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습니다. 네, 일꾼 패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무엇을 할 수가 없는지를 계속해서 강민 선수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1인칭 중심의 플레이만 했던 강민 선수가 언젠가부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서 옛날 같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뭐 생각하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1점 사이도 무기고를 1점 사이도 그렇죠 이거죠. 공소가 뜨기 전에 예 무기고 이거는 이건 진짜 초대박이네. 무기고 깨지는 건 진짜 큽니다. 무기고는 이건 진짜 저거 입장에선 초대박이에요. 저울림만 밖에 10개 잡히는 것보다 크거든요. 건설은 10개 잡히는 것보다 커요. 깨졌어요. 공업을 끌었어요.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지금 거의 되려는 그 찰나에 이것도 수리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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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완벽한 경기 운영을 강민 씨가 보여줍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동시탑까지 우와, 정말 네. 고르르는 예. 완벽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죠. 전신의 그 우승자를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 진짜 강민수 선수는 프로토스만 아니면 됐나요? 예. 정말 조성호만 아니면 됐나요? 근데 정말 사실 와. 프로토스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손꼽히는데 네. 뭐 테런전을 그렇죠 올해 조성호에게 두 번 떨어졌어요. 천장만 아니면 예, 되나 봐요. 조성호에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조성호만 아니면 되는데 지금 16강에 조성호 없습니다. 여기서 네. 8강 가게 되면 나에게 다나요?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네. 점막이로 올라왔는데 군단 수축쿨 들어오게 되면 한번 더 싸우는 그렇죠. 거죠. 싸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맹독충을 더 찍어준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동지탑이 완성되고 막 거대 동지탑까지 버틸 시간 필요 없습니다. 경력이 그냥 싸우면 돼요. 이거는 수는 비슷하게 한데 예 문제는 10초쿨은 이곳에 한 먹죠. 예 그냥 이거 보너스 유닛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소모전해주고 소모전해주고 다시 한번 찍으면 돼요. 네 일단 여기선 전차 라인을 딱 버텼어요. 네 원래 사실 식충이 근데 한 방에 딱 나와서 전차 머리 쪽에 딱 떨어졌으면 이 라인 자체를 완벽하게 밀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식충풀 올 때까지 다시 한번 시간 벌어야 되거든요. 네, 병력은 비슷? 멀티는 그냥 버리고 일벌레를 위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네, 고병재가 지금 공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강민수도 쿨툴 하면서 천천히 싸워주면 괜찮거든요. 고병재 선수가 전차가 11개 정도 꽤 되긴 하는데 고소로 들었어요! 식충쿨 들어올 때 식충쿨 왔거든요! 플러스면 쫓아가고 싶다. 이거 지금 여기서 소모자는 저거 무조건 이득 보거든요. 그래서 강민수 생각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식충이 먼저 맞아줘야 좋아요. 식충이 먼저 예.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식충 잡히고 난 이후에 적의 화력이 좋진 않거든요. 히드라 다시 한번 살면서 나올 때까지는 버텨줘야죠. 식충풀은 또 버틸 수 있어요. 고병수 선수 방금 일단 전술적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일부의 전차 미리 뒤쪽에 있었던 거 공성모드하고 뒤를 잡힐 수 있었던 공성 전차는 공성모드 함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를 쭉 빼주면서 대열을 갖추면서 일단 손해 없이 잘 수비를 해줬고요. 대신에 문제는 이 와중에 저그의 병력의 질과 업그레이드가 계속 갖춰지고 있다는 거. 시간은 저그 편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뮤탈 최악인데요? 지금 토르 찍었거든요? 뮤탈을 역뮤탈 안 돼요? 역뮤탈 찍으면 고병재가 타이밍 잡고 밉니다. 어차피 이거... 전차 꽤 남아서 전차를 더 찍을 필요 없다라고 고병재 선수 생각하고 네. 깜짝 울트라나 깜짝 무리군주 상대하려고 지금 저 토르 찍은 거거든요. 이거 너무 잘못 착각했는데요? 이거 생각 좀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뮤탈 뜨면 식충으로 보니까 토르가 아예 없더라. 바이킹 어덜킨이 이길 수 있겠다 싶은 건데 이거 지금 강민수 자원 없어요. 센터 멀티 깨졌고 세시적 쪽에 부하장 이제 펼쳐서 뮤탈리스크가 지금 테란 병력 토르 없을 때 오는 거 개멸시켜야 됩니다. 모두 다 몰살시켜야 돼요. 뮤탈리스크가 그렇죠. 해줘야 될 역할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게 쿨이 왔을 때 식충 쿨이 왔을 때가 제일인데요. 근데 일벌레 좀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잘 살려야 돼요. 부하장 확인해도 일벌레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 병력을 정리해야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뮤탈을 찍은 만큼 이 전차를 녹일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네. 녹일 수만 있으면 좋죠. 토르 한두기는 납치로 땡겨와서 정리하면 되고 거기다 토르 늦게 오게 되면 식충으로도 녹일 수 있어요. 전차만 녹이면 전차 됩니다. 다 잡혀요. 전차 다 잡으면 전차 다 잡혀요. 그럼 식충으로 다시 갈 수 있죠. 네 이번에 뮤탈이 토르 피하고 식충으로 토르 잡으면 됩니다. 가서 식충이 들어가죠. 그렇죠. 다시 한번 당겨주고 하나. 토르 한번 납치. 토르 납치 안 되나요? 납치해서 토르 한 개씩 끊어주고. 끊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소모자라면 티란이. 네. 이거 견딜 방법이 없죠. 그렇죠. 뮤탈 나오는 타이밍이 또이 전차가 빠진 타이밍이 나와가지고 대신 강민수도 엄청 가난하거든요. 이거 지금 멀티가 없어요. 세시적 쪽에 이제 완성돼서 이제서야 활성화하는 거라 추가 부하장 다시 이제 짓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병력 갈무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살모사의 납치와 식충쿨을 써주는 건 사실 에너지 쓰는 거고 식충은 무료 유닛이니까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건 맞는데 클리면 안 돼요. 이럴 때 지옥벌 감차가 와서 막 일벌레 20개 이상 잡아주면 테란에게도 좀 기회가 생기겠지만 지금 뮤탈리스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함부로 못하고 있네요.
가다가 마주쳐서 화염차 마저 잡히는 것도 지금 테란에게 큰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르로 먼저 이 뮤탄을 끊어내야 화염차 견제의 타이밍도 나올 수 있습니다. 뮤탄을 가서 전차를 끊어준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토르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센터우스함 활용도는 네.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저건 그냥 살린 상태로 견제 위주로 토르가 뮤탄을 따라다니게 만들어줘야죠. 네. 아 근데 또 홀에서 빠졌으니까 이쪽 비었겠다. 그래서 견제하는 거죠. 근데 이 견제하면서 시청도 좀 더 컨트롤해서 전차 일점차 해주는 게 좋습니다. 행성 요새 쪽에만 들어가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점점 지금 여기서는 뮤타 디스크가 화염차는 정리해줄 수 있죠. 토르 물론 뭐 식충 수에 비해서는 성과가 덜해도 이제 테란이 식충쿨 빠졌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이제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민 선수가 견제를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나오지 못하게 놓고 지금 부하장 쪽만 견제받지 않고 일벌레가 그대로 일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강민수 선수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토르만 또 다시 한번 고병제가 찍으면 더 강민수가 괜찮아지거든요. 이거 지금 식충 뮤탈로 흔들어주면서 히드라는 견제 맞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고병제 자원줄이 더 빠르게 마를 수 있어요. 네. 자, 독대니 화창길 쪽에 그 견제. 근데 이게 병력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쵸, 병력 줄이죠. 이번에 좀 줄이네요. 고병제 선수가 지금 유일하게 딱 하나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건 200병력을 어떻게든 채운 다음에 한 방으로 시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전으로 건설법과 이 뭐 전차나 토르 수만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모사만 적당히 섞어주면 사실 좋긴 좋아요. 테란이 어떤 병력을 찍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은 뭐 살모사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울트라나 혹은 이제 무리군주를 이제 고민을 할 정도로 아직은 좀 고민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살모사 좀 있어준다면 토르 상대로는 아주 좋습니다. 네. 살모사 한 3개 정도만 있더라도 토르가 할 수 이건 이제 근데 이거 쫓아오겠는데요. 이거 히드라가 와서 납치를 한번 토르까지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소모전의 손해만 본다면 오히려 멀티 늘리고 있는 강민수 상대로 타이밍이 한번 더 센 건 고병제. 200평력을 맞추긴 했습니다. 강민수 무리군주가 토르 상대로 이게 그 모드에 따라서 변수가 있긴 하지만 테란이 모르고만 있지 않은 상태로 한다면 그러니까 고충격탄두만 장전하고 있으면 충분히 힘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토르가 무리군주 상대로 세요. 고충격탄두 하면 숫자 동일할 때 무리군주 상대로 토르가 이겨요. 네. 업그레이드도 토르가 훨씬 좋아서 토르가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토르만 있어서 막 저글링과 이런 그 식충과 유닛과 부대끼면서 싸운다면 모를까. 근데 테란도 지금 지상병력이 꽤 있거든요. 근데 토르 이외에도 강민수 이거 지금 토르 숫자를 모르는 상태로 타락기를 많이 찍었는데 정작 무리군주 찍을 자원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히드라 중심에다가 그냥 살모사만 좀 받쳐줬으면 충분히 토르 상대로 더 괜찮았어요.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래 군단수키 쿨이 오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막히다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안 썼거든요. 쿨을 안 돌린 만큼 시간이 생겼어요. 저 이거 토르스 보면 좀 이게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생각보다 많네. 이거 지금 그리고 무리군주 못 만들었어요. 인구수 200인데 비울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네네. 뮤탈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일벌레도 버리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약간 붕 떴는데요 조합이. 네 지금 토르가 추가로 좀 또 오죠. 뮤탈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냥 뮤탈 저거 반응 아예 못하고 던져버리고 네. 지금 남는 자원 다 무리군주 만들어서 식충쿨 들어갈 때 토르 위쪽에 흙구름 뿌려주면서 소위 입스타라고 표현하는 것들 해내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식충이 얼마만큼 길막을 할 수 있느냐가 변수인데 네, 근데 문제는 무리군주 업그레이드와 토르의 업그레이드를 지금 따라다니지 못했어요. 그렇죠. 메카닉 훨씬 더 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 이겨야 됩니다. 지금 고병제가 전차가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전차가 적으면 식충이 근데 기갑병이 너무 많네요. 지금 토르 모드잖아. 토르 지금 근데 아직 고충격탄도 아니에요? 포격탄두면 안 됩니다. 포격탄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고충격탄두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리군주 약하게 살짝만 상기하면 식충 나오고 아래쪽에 병력 있거든요. 소수병력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자 밀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럴 때 살짝씩만 토르 상기 아이고 무리군주 상기되면 포격탄두면 싸워볼만 하거든요. 야 이제 전환했어. 이제 전환했어. 흑거라 기가 막혀. 흑거라 안 보여요. 탄두 전환했는데 이제 막 전환했는데 흑거라 강민수 자 들어오죠. 이때는 군단 숙주가 여기서 이제 스위치 켰는데 이제 눌러 이제 시작인데 주력 병력을 잃었어요. 그렇죠. 본체를 못 때려요. 이거는 날 때려라. 스위치 온 누르는 순간 흑거라 떨어지고 버튼만 눌렀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되면서 여기 이번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진지 테란 세 명의 이 죽음의 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건 침착한도 강민수네요. 네. 살짝 그 뮤탈리스크 이후에 무리군주 체제화하는 도원에 쌓여버린 토르의 변수가 있었으나 와 상대가 미처 준비를 그 하지 못했던 그 타이밍에
강민 선수로서 정말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네. 강민 선수가 시즌 1, 2에서 조성호에게 탈락을 하고 다음 시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연습을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경기를 못 보여줬을 겁니다. 다음 시즌에 꼭 우승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함께 연습에 신경을 쓰고 단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8강에 올라간 만큼 강민수는 이번 시즌 완벽한 우승 후보인데요. 네, 거의 뭐 2, 3년 만에 8강 유치 이뤄낸 강민수 선수, 그 누구보다도 오늘 기쁠 텐데요.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3태란이었던 죽음의 조 A조에서 1위 진출합니다. 2년 만에 8강 진출 강민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태란전이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먼저 1위 진출 소감 어떠세요? 사실 이신영 선수가 올라왔다면 좀 안 그래도 힘든 승부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고병재 선수를 제가 최근에 네. 거의 안 지다시피 해가지고 고병재 선수한테 그래서 좀 자신감이 많이 있었고 네. 제 생각대로 경기가 잘된 경기도 있었고 뭐 잘 안 된 경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운영으로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긴 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여주신 테란전이라면 이신영 선수에게 복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연습 때도 그렇고 테란전이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와서 네. 사실 딱히 그렇게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이 조에서 가장 저그전이 강력한 선수가 네. 이신영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도 뭐 어차피 이신영 선수랑 그러니까 또 다음 주 스타리그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네. 꼭 달고 닦은 테란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못한 경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일단 고병재 선수와의 테란전, 그 고병재 선수의 메카닉 평가 좀 해주시겠어요? 고병재 선수가 메카닉을 하셨는데 사실 네. 메카닉이 잘하는 적그랑 하면 솔직히 이기기 힘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병재 선수가 할 게 좀 뻔해가지고 네. 약간 맞춤식으로도 잘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고병재 선수도 앞으로 아마 바이오닉 같은 거 좀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사실 저그 선수들이 다들 이렇게 테란전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지금 16강에 올라온 저그가 단 4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저그 선수들이 이 밸런스 상으로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 안 어려워서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토스전이 더 힘들고 테란전이 더 네. 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승률도 보면 레드에서도 테란전을 더 많이 이겨서 그래서 테란전이 좀 더 쉬운 것 같고 8강에서도 테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불리했던 거 이긴 경기도 있었어요. 한희석 선수와의 그 2경기 2세트 경기였거든요. 화염차에 그렇게 초반 견제에 1군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뒤집은 그 바람직한 예가 그 2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우리가 경기로 보긴 했지만 강민 선수의 말로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그는 네. 막내 수비의 종족이거든요. 네. 저그분들도 보시면 많이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항상 저그는 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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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네. 마지막 딱 그 울트라 떴을 때나 네. 그 조합 갖춰서 딱 그때 그 힘으로 테란전을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사우나를 가시든지 뭐 찜질방을 가셔서 인내심을 좀 기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열심히 인내 결과물이 그 2세트 그런 불리한 경기 역전승인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멋지게 8강을 1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현재 WCS 랭킹이 11위세요. 그 급한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뭐 급하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네. 당장 눈앞에 있는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즐길 거고요. 네. 앞으로도 이어질 8강 경기에서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태란조에 들어왔을 때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상황이 조금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뭐 제가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연습량을 엄청 늘리면서 다시 폼도 올라왔고 네. 누구랑부터도 자신 있는 다시 기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8강도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꺾었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가 단숨에 우승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B조 2위 상대와 이제 곧 만날 예정인데 거기에도 프로토스 둘, 테란 둘 이렇게 해서 결국 프로토스 아닌 테란이거든요. 당연히 테란 원하시겠네요. 뭐 딱히 누구랑해도 상관없는 것 같고요. 네. 다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네. 어떤 선수랑 만나도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특히나 저희 팀이 저를 계속 응원해줘가지고 제가 시즌 1, 2, 32강에서 빨리 떨어져도 팀이 계속 믿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8강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8강 1위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테란전에서 완벽한 모습 보여준 1위 진출자 강민수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GSL 이벤트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치어풀 이벤트입니다. 치어풀을 만들어주신 분들 중 중계진의 선택을 받은 두 분에게 캐리건과 아르타니스, 해머 상사 3종 배지를 드리고요. 경기가 끝나면 추첨을 통해서 카보저그 티셔츠와 GSL 마우스 장패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게임앤 e스포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8강 진출자 2명을 예상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덧붙여 핫6존도 안내해드립니다.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데요. 그 6분 중에서 또 한 분을 추가로 뽑아서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추가로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늘 A조의 패자전으로 이신영 선수 대 한희석 선수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